Okay, ladies, gentlemen, boys and girls, what's going on? This is your boy, Antegun. Welcome to 김영편입 Part 1. 안녕하세요. 김영편입 학원에서 논리와 어휘를 가르치는 강사 안태근입니다. 자, 먼저 저는 어휘와 논리를 가르치는데 이 중에 어휘 부분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편입 시험을 준비한다는 건 아주 높은 아주 어려운 시험을 준비한다는 건데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강의, 어휘 강의 중에 기본이 되는 이 세 강의를 잘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논리나 독해를 하실 때 큰 도움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냥 기출 어휘만 달달달 한국말 뜻을 외우면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어설프게 공부하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점을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이건 지금 2블랭크짜리 논리 문제입니다. 이 논리 문제에는 oscillate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oscillate라는 단어는 오실로스코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과생들은 조금 아는 표현일 텐데요. 이 오실로스코프는 직류의 파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류의 파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게 되죠. 한마디로 oscillate라는 것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진자 운동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A점에서 B점까지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법이 between A and B를 뒤에 붙이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인데요. 예를 들어서 A 자리에 밥을 먹고 싶은 감정, 그리고 B 자리에는 밥을 먹기 싫은 감정을 집어넣는다면 밥을 먹고 싶은지 밥을 먹기 싫은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한마디로 갈팡질팡 망설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은 oscillate between A and B에서 A와 B는 반대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같은 말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싶은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어법에서 A와 B가 반대말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런 논리 문제를 풀 때 아, 지금 이 빈칸에는 contempt, 경멸이라는 단어의 반대말 adoration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어휘를 공부할 때 무작정 한국말과 매핑시켜서 외우는 것과 그 단어의 어법과 그리고 사용할 때 어떤 패턴을 가지는지를 알게 되신다면 논리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제 논리 강의는요, 패턴을 알고 적용하기 위해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하는 수업입니다. 그냥 패턴은 이런 게 있어 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패턴을 배웠으면 까먹을 때쯤 되시면 다시 한번, 또 까먹을 때쯤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복습을 할 수 있게끔 강의를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정확히 익힐 수 있게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그냥 정리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여러 개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터득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또한 패턴을 알고 적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질 수 있는 그런 논리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논리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문제는 although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지는 게임이겠죠? 자, 비록 the number of reported, 보고된 화산 숫자가 has risen,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산 폭발은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필요한 말은 increasing 혹은 growing 정도일 겁니다. 다시 한번요. 보고된 화산 폭발 숫자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산 폭발 횟수는 증가한 게 아니랍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조사를 할 때 좀 더 widespread, 넓은 지역을 조사했기 때문이랍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보죠. 자, 만약에 좁은 지역을 조사하게 되면 화산 폭발이 두 번이라고 보고되겠죠. 하지만 widespread, 전부 넓은 지역을 조사하게 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라고 보고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화산 폭발은 똑같은데 보고된 숫자가 증가됐다니 결국 넓은 지역을 조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면은 보고된 숫자가 증가하게 될까요? 자, 이때 필요한 단어는 systematic이겠죠. 자, superficial, 피상적인 방식으로 조사한다면 숫자는 훨씬 줄어들 테니까 이게 아니라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보고된 화살 폭발 횟수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림과 함께 본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전 논리 수업을 할 때 간단한 그림이라도 항상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의 커리큘럼 설명이었고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린 정상에서 만나자는 다친이 아닌 정상까지 함께 가는 거야. 오케이, 맨. 제가 여러분의 논리와 어휘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